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 오늘 이 시간에는 시경 국풍 회땅의 노래, 회땅의 노래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땅 가운데에 제일 첫 편인 소관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소관입니다. 서견 소관해야 극인 난난해야 노심단단호라 단단해호라. 네, 소관편은 역시 이 3장으로 되어 있고 3구식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이 편은 부가 되겠습니다. 이 서는 여러 서자인데 행녀할 때 행녀입니다. 하얀 관에다가 하얀 선을 두른 것은 이제 대상을 지낸 관이고, 검은 날줄에다가 하얀 시줄로 짠 것을 갖다가 호라고 하는데, 희다는 뜻을 가지고 호라고 하는데, 가장자리에 선을 두르는 그런 것을 비라고 합니다. 비. 그리고 극은 다급하다. 가시극자인데 여기서는 다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상사는 바삐하고자 하는 것. 이제 초상이라는 일, 초상일은 항상 바삐한다 해서 극을 극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란란은 수척한 파리 할 란자지요. 그래서 수척하고 말른 모습이 되고, 단단은 근심할 단자입니다. 단단은 근심하고 애태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행녀 하얀 관을 쓰고 수척한 상인을 볼 수 있을까? 괴로움에 애가 타네. 네, 이제 상관 상을 당했을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관은 대상에 쓰고 이제 또 담제를 지내면 벗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모두 3년상을 행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이런 상복을 입은 사람 볼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이제 현자, 어진자가 행녀나 이러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하여 근심하고 애가 타는데 이런 것입니다. 네, 상관은 대상 때 쓰는 그런 모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상 때 썼다가 담제를 지내고 나면은 그 모자를 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3년상을 행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견 소의해야 아심상비해로니 료여자 동기에 오리라. 이 또 부입니다. 하얀 관을 쓰게 되지면 하얀 옷을 입네요. 그리고 여자 동기는 사랑하는 자 그대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간다. 함께 간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여 소복 입으니 볼 수 있을까? 그리는 내 마음 슬그프니 있거든 그대와 함께 하리라. 서견 소필해야 심결해로니 요여자여 일해호리라. 네, 행이 또 부인데요. 필은 요 무릎을 가리는
그게 전이 되겠, 가죽으로 만든 거, 전이 아니에요. 가루죽으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무릎을 가리는 가죽. 그다음 이제 면복, 면류관이나 그관을 썼을 때 차는 것을 수리불이라고 하는 슬갑. 이것도 역시 이제 무릎을 가리는 것입니다. 관을 다른 것을 쓸 때는 또 수리라 불이라 하고, 또 그냥 무릎을 가릴 때 쓰는 것을 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면류관을 쓰고 옷복을 옷을 입었을 때는 그 수리라고 불이라고, 아, 수리 아니고 자꾸 헷갈리네요. 불이라고 하는데 슬갑불, 무릎을 가리는 그 가죽이죠. 그 나머지는 모두 이제 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필은 이제 아래 옷의 색을 따르는 것이니, 하얀 옷, 웃옷에는 하얀 아랫 옷을 입었으면 또 하얀 슬갑을 차네. 하얀 필을 차는 것이고, 또 온결은, 결은 생각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대와 하나 되리라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보다는 좀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행여 하얀 그 무릎 가루개 가리개 찬 가죽, 그이찬 것을 볼수 있을까? 볼수 있을까? 그리는 내 마음 답답하다. 이끄던 그대와 그 무릎을 가리는 그 슬갑을 찬 사람을 볼수 있거든. 그대와 하나가 되리라. 네, 이 내용은 상례, 이제 그게 의례, 또에서 상복을 갖다 살펴보면은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의례에서 아비와 군주를 위하여서 참채할 때 삼년복을 입는다 하였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여가 그 상을 당한 기간을 갖다가 단축하고자 해서, 공부자께서 자식이 태어난 지 3년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니, 제여는 부모에게서 3년 동안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였으니, 3년상은 천하에 공통되는 상이다. 조상을, 부모를 잃었을 때, 3년상을 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았을 때 3년 동안 내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3년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상은 이제 천하에 공통된 상인데, 자하가 3년상을 마치고 이제 공자를 뵙고는 금은고를 가져다가 타는데, 아주 활약한 모습으로 즐겁게 타고는 일어나 말하기를, 선왕이 만든 예이기 때문에 감히 이에 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자, 부자 공자께서는 군자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효자로서 또 유명한 민자건이 이 3년상을 마쳤는데요, 공자의 제자 중에 효자로서는 제1인자지요. 마치고 공자를 뵙고는 금고를 가져다가 또 탔네요. 그런데 슬퍼하는 모습으로 구슬프게 타고는 일어나서 말하기를, 선왕이 만든 예이기 때문에 감히 이보다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하자, 부자는 또 군자다 했네요. 그런 게는 제여가 금고를 타면서는 즐겁게 했고, 또 민자건이 타면 금고를 탈 때는 슬프게 탔네요. 그런데도 다 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로가 또 그랬네, 군자라고 했고, 또그 다음에 자로가 또상그 감히 여쭙겠습니다 하고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자하 제여지요, 슬픔이 이미 다 없어졌지만 연장해서 예에 맞도록 지켰고 그래서 군자라고 한 것이고, 민자건은 슬픔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은 예를 지켜 억제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라 한 것이다 하였으니, 3년상은 현자는 쉽게 행하는 것이고 불초한 자는 힘써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설명을 잘못해서 이해하기가 힘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자하가 부모상을 당해서 3년상을 하고 나서는, 3년상을 완전히 마치면서 그는 즐거워했고, 또 민자건은 3년상을 마치면서도 아직도 슬퍼하는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금고를 탈때 슬프게 탔다 하는 얘기를 자로의 질문에 공자가 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요즘 시대는 뭐 3년은커녕 석 달도 채안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